아이쿠, 곤다이쿠입니다. 오늘 우리 할리를 같이 올해 10 한 5, 6년 같이 탄 후배인데 얼마 전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공기업에 오래 있다가 35년 이상 있었다 그러네요. 박사학위도 있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정간예우라 그래가지고 그 업종에 있는 기업체를 가거나 그 업종에 있는 후배들한테 가서 조금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결국 이제 서로 이렇게 공존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국내에 은퇴하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는데 이 친구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어요. 박사학위도 있고 다른데 취직을 하면 연봉 1억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후배들 찾아가서 다정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한테 필요한 것, 또 자기가 해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나름대로 제가 늘 이야기하는 담대심소하다고 해야 되나요? 욕심 부리고 남을 괴롭히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조금 괴롭히거나 자기를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더라도 남을 조금 존중해주는 담대심소한 결정을 한 친구입니다. 또 오늘 찾아와서 왜 이것을 하게 됐고 또 이게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대표는 할리를 15년간 저랑 같이 탔는데 모임에서 봉사도 오래 하고 또 아무 사고도 없이 할리를 잘 탄 친구입니다. 들어가서 조 대표와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우리 조스코 박사 모셨습니다. 늦게 알게 됐지만 좋은 장소에 용기 있는 사업을 시작하신 걸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잘 돼야 되겠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정간예우 같은 쉬운 은퇴 후의 생활을 선택하지 않고 왜 이렇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약간 걱정될 수도 있는 좀 특이한 페이스의 길을 선택을 했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2021년 말에 36년간 직장 생활을 했던, 공직 생활을 했던 그 회사를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원래 전공은 토목공학 전공인데 정년퇴직을 하면서 그 전부터 조금 사업을 한번 해보면 좀 새롭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준비해 오던 중에 정년퇴직할 때쯤 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나가지고 제가 이 사업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다이어트 사업인데요. 다이어트 하면은 이제 저부터 좀 회사 다닐 때 좀 많이 뚱뚱했고 아무래도 회식이 잦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야식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뚱뚱한 그런 몸을 유지했었는데 그 몸을 이제 좀 슬림하게 만들어 보자. 정년퇴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한번 제가 했습니다. 1년에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다이어트를 해보니까 이걸로 한번 사업을 해보면은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는 게 또 꿈이고 비만인 사람들은 건강해지는 거고 또 여자분들은 날씬하면서 예뻐지는 거고 그런 다이어트 사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이런 사업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정년을 앞두고 조금 날씬하게 가볍게 하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프로그램에 푹 빠지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네요. 이 다이어트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필요한 일이기도 한데 본인이 생각할 때 특히 남자가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 그리고 가장 집중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좀 적게 먹는 거예요?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라고 판단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하면 안 먹고 무조건 살을 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해 현상이 또 나옵니다. 다이어트한 그 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정확히 이해하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체지방을 줄여요. 체지방을 줄이면서 근력은 올려야 됩니다.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됩니다. 먹는 거는 잘 먹어야 합니다. 절대로 안 먹으면서 다이어트는 되지 않고요. 잘 먹으면서 단지 그 먹는 거를 저희들이 식단에 의해서 근력을 늘리는 단백질 섭취, 체지방을 줄이는 기름기를 줄이고 또 야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포함된 이런 식품들을 제가 먹으면서 또 운동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운동도 안 해서 안 돼요. 운동 꾸준히 하면서 다이어트 같이 하면서 체형 관리도 하고 그러면 이건 100% 다이어트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들어오면서 보았는데 누프렉스라는 상표가 우리 조 박사가 등록을 하신 상표네요. 네네. 예. 근데 이 누프렉스라는 곳이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요요 현상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하는 곳이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하나만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요 현상 없이 본인은 다이어트에 지금도 만족하시고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다이어트 성공한 이후에 식습관도 절대로 변했습니다. 술도 많이 줄이고요. 먹는 것도 영양가 있는 것 같고 자연적으로 먹는 습관이 되어야지 다이어트 할 때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체중이 늘지가 않고 3년 동안 계속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던 성인병, 고혈압 이런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성인병과 관련된 약을 안 먹고도 체중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대단한 체험을 하셨고 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기도 한데 내가 가진 경험에 의하면 좀 우습게 맨 처음 시작한 사업이 다이어트 크림을 파는 일이었어요. 뭐 그때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배우나 가수들한테 트리트먼트도 많이 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게 또 뭐 약사법 위반 또 뭐 화장품 과대 광고 뭐 이런 것에 이렇게 저촉되다 보니까 내가 그거를 이제 미용실에 납품을 했거든요. 그때는 미용실이 조금 어두울 때이기 때문에 뭐 1980년대 뭐 이럴 때니까 미용실 평수가 뭐 10평 정도만 돼도 한 서너 평 정도 천정에 레일 하나 달고 커튼 하나 치면 이쪽에서 이제 눕혀놓고 뭐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그런 걸 할 수 있을 때였거든요. 법도 없어가지고 미용실 안에서 그런 걸 해도 문제가 안 되고 할 텐데 미용실에 그 크림을 납품을 하기 시작을 해서 판매해본 경험이 있고 그게 80년도였는데도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컸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큰 돈을 번 이유는 그거를 미용실에 납품을 하다가 그때는 마케팅 개념이 잘 없을 때였는데 어느 날 내가 이걸 소비자가 바로 쓰게 하면 더 많이 팔리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국 본사를 찾아가서 야 니네들 지금 이제 납품용으로 나오는 그게 사이즈가 너무 크고 오래 쓰는 거니까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가벼운 걸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용량이 적고 가벼운 제품을 만들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들어와서 소비자들이 그걸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광고 자체는 뭐 조금 과대 광고도 되고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 시장이 커진 거죠. 시장이 커지면서 이게 어떤 시장이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내 입장에서 내가 이제 이 누프렉스를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도움을 많이 받거나 상담을 더 잘하거나 정밀한 진단을 받아보거나 더 디테일한 운동 방법을 설명을 받거나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올바른 마케팅 전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됐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 다이어트에 진짜 체험자로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고 체험을 한 것을 남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결과와 성과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장소를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장소를 쓰게 하고 교육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커넥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다. 그리고 그 이 장소가 더 빛날 것 같다. 시스템이 더 빨리 확산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인이 생각할 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딱 하나로 말씀을 하셔서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 혹은 이 사업을 전달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무엇보다도 저희 뉴프렉스가 자랑하고 싶은 건 한 곳에서 전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한 곳에서? 네, 뉴프렉스는 사실 뜻이 뭐냐 하면 이제는 나 자신에게 투자할 시기이다. 아, 그런 타임이다. 뉴프렉스는
time to invest in yourself. 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리플렉스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모두 준비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틀림없이 100% 다이어트가 될 것이며 다이어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저희는 가지고 있다. 오케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를 주시면 얼마든지 자신있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이크를 타면서 만났잖아요. 네네. 공직자인데 바이크를 탄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나로서는 좀 특이하다. 공직자들은 몸도 조심하고 은행을 조심하는데 이렇게 눈에 띄게 저렇게 바이크 타는 게 괜찮을까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도 내가 조금 유별난 친구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관여우의 따뜻한 생활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접어들어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 어려운 일을 시작했다 뭐 이렇게 후회되지 않아요? 뭐 어때요? 아니 후회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계획한 거를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계획한 거를 성공을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하는 문제지 실패라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틀림없이 성공을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들을 서비스와 함께 조 박사가 직접 가셔서 조금 설명도 좀 하고 한번 이렇게 투어를 할 수 있게 네, 예,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운동하는 곳도 조금 뭐 다른 특색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접 네,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고 그럼 가봅시다. 네, 이곳이 저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사이클 존입니다. 이 사이클은 보통 우리 피트니스에 있는 실내 자전거와는 좀 달리 가상현실 코스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전거 코스를 입력을 해놓고 그 코스의 높낮이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가지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한 10분 내지 20분만 운동을 해도 땀이 뻘뻘 나고 운동 효과가 큰 그러한 체지방을 줄이기 위한 또한 근력을 높이기 위한 운동 장르입니다.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곳이 바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탈모 관리를 할 수 있는 헤드스파 공간입니다. 운동으로 열을 낸 후 바디 관리실로 이동을 해서 셀룰라이트 관리를 받으면 바로 체형 관리가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이어트 중에 얼굴 탄력도 걱정하시는데 이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커플들이 함께 운동하러 많이 오고 계십니다. 함께 운동하면 저희 고객 라운지에서 쉐이크로 식단 관리도 하면서 데이트 코스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